참나 못 만나고는 재미가 안 생겨요. 그리고 참나를 못 만났는데 막 재미 붙이면 막 계율 지키면서 재미 붙이고 막 채찍질 하면서 재미 붙이고 막 이렇게 약간 변태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율 지킨다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참나 안에 들어가야 선악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 선악을 알고 있고 그걸 계율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선악을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계율 지키면 선, 어기면 악. 이런 단순한 시각으로 접근하면 예수님한테 지적받았던 바리새파랑 똑같으십니다. 율법 지키면 선, 어기면 악. 예수님이 어느 날 율법을 안식일 날 일을 하네? 악. 이런 오류에 빠져요. 근데 그거를 깨어서 성령의 눈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라야 저게 또 방편으로 선이다 이 말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저기 이거 원불교도 계율 지키고 이런 거는 짱인데 일기 쓰고 계율 지키고 아주 정말 착실하게 공부하시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서태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경전에 천만 가지 선으로 가르치고 막 수많은 교리 가르치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생불멸의 이 진리, 참나자리, 불생불멸의 진리가 근본 원리입니다. 출세관법,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육바라밀 팔정도의 진리에서 이 진리를 따라가지고 자, 원불교식으로 하면 아까 그런 천지팔도, 천지의 여덟 가지, 광명, 무량, 막 무념 이런 여덟 가지 도리가 있다면 요 도리 지키면 뭐가 되겠어요? 지키면 선, 어기면 악, 지키면 정, 어기면 사. 원불교에서 또 이런 말 합니다. 지키면 시, 오를 시, 어기면 비, 지키면 은혜로울 이, 어기면 해로울 해. 12이해가 쫙 찢어져요. 근본 원리 모르고 어떻게 12이해를 알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꿰뚫어 보면서 12이해를 올바르게 잘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원불교에서 출가위, 그럽니다. 출가위가 저희 뭐라고요? 화엄경 일지보살. 우주가 내집 안으로 알아지고, 우주 안에서 모든 중생을 찾아가서 어떤 고생을 겪더라도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정과 그런 지혜와 그런 실천력을 갖춘 경지. 그림 그려놓으면 요게 답니다. 요거를 모르면 뭘로 선악 12이해를 판단할 거예요? 이쪽이 진급, 이쪽이 강급. 무슨 수로 계속 진급할 겁니까? 자,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노자 강의할 때 많이 한 내용입니다. 노자. 노자가 이래요. 죽어가는 건 딱딱하다. 가을, 겨울은 딱딱해요. 살아나는 건 부드럽다. 노자 주장이 뭐죠? 늘 부드러워라.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이는 이 프로그램대로 굴러가겠죠. 지금 저도 막 몸이 딱딱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드럽다 딱딱해져 가서 너무 막 충격받고 있는 이제 제 나이대가. 오, 이래도 되나 하고 새로운 아픈 데가 계속 등장하고 자 그런데 몸은 그렇다 쳐요 영은 그러냐 이거예요 영혼은 안 그래요 영혼은요 몸 이렇게 부드러운데 딱딱한 놈도 있어요 영혼은 이미 딱딱해져 있어요 꼰대 마인드 딱 들어가면 네? 나이는 지금 몸은 이런데 영혼은 어떨 수 있어요? 아, 저 잘못 그렸네 아 몸은 지금 이 지경인데 영혼은 딱딱할 수 있고 몸은 딱딱해졌는데 영혼은요? 엄청 오픈돼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소통돼 있고 오픈돼 있고 부드러운 이 영혼. 요 깨어있는 영혼이죠. 이게 이쪽이에요. 지금 이 설명하고 잘 맞아요. 영혼은 늘 봄, 여름 기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생의 기운. 요쪽은 상극의 기운. 죽이는 기운이거든요. 살리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이쪽에다 악을 그려놓는 게 맞죠. 죽이는 쪽이니까. 살리는 쪽. 근데 이제 원래는 천지가 살리고 죽이고 하니까 다 천지의 돌이 맞습니다만 몸은 천지의 도리대로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만 영혼만은 선을 늘 하고 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선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마음 쓰는 법은 어느 성인도 이 얘기 안 하면 그 양반은 도가 좀덜된 양반이. 성인들은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그게 다예요. 과거 칠불통계, 과거 일곱 부처가 공통으로 설한 계송이 법구경에 있습니다.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선은 어떤 선이라도 하고 악은 어떤 악이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깨끗이 하라. 그게 과거 일곱 부처의 공통설법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선악을 판단하라면 어떻게 해요?
종교인들은 자기 경전 들고 와서 교리를 가지고 해요. 우리 종교는 이게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 드리겠어요. 기독교인한테는. 당신 안에 지금 성령이 얘기 안 해줍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불교인 같으면 당신 지금 견성 안 했습니까? 불성이 선악 안 가르쳐줍니까? 유교 같으면 당신 안에 있는 도심, 양심이 얘기 안 해줍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지금 하느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분들이 선악한다고 덤비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파 지적했던 그 지적을 받게 됩니다. 너네는 너네도 천국 못 가고 남들도 다 못 가게 한 위선자들이다.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썩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이 점을 안 찍으면 공부 시작이 안 돼요. 공부 시작은 이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점 하나, 마음에 점 하나 찍는 데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뼈대를 세우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여러분을 부처 될 때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점 하나 찍어놓은 게. 왜 초발신 공덕품이 중요하냐? 점이 제대로 찍혔어요, 초발신. 육바라밀의 점이 딱 찍혀버린 거예요. 그럼 그 뒤는요? 별 수 있나요, 여러분? 점이, 보리심이 딱 여러분 마음에 찍혀 있으니 미친 듯이 육바라밀 발출되는 거 키워가지고, 그쵸? 키우고 키우고 키워서 이젠 끝났죠, 여러분. 톨게이트 통과하면 돌아가도 못하고 옆으로도 못 나가고 막 가는 겁니다. 중생은 또 그런다고 멈추지 않아요. 탈선을 시도해 봅니다. 차로 넘어가 보려다가 괜히 차만 기스나고 다시 또 돌아가고 이제 이런 삶을 사시게 돼요. 죽이죠. 일지보살을 권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초발심 점 찍고 점 제대로 찍어버린 거예요. 이 이후는 이 점을 배양하는데 세세생생 쓰게 돼 있습니다. 별 수가 없어요. 다른 생에 가서 또 태어나서 이번엔 공부 안 해야지 하고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또 어느 날 또 각성해서 점 딱 찍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미친 듯이 보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는 꿈이 막 만화가 추리소설과 만화와 무협지를 좋아해서 추리, 무협, 만화를 그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꿈은 무협 추리건 추리 무협이건 이쪽이다. 만화와 애니메이션까지. 이거 하면 제일 가슴이 뛰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만 그렇게 가보자. 근데 갑자기 그 인생이 꼬여버렸죠. 소설 단 본반에. 딱 뭐가 카르마가 저를 채간 것 같은 기분. 갑자기 그 뒤로는 이거 다 시들해지고 대학 가서는 아예 전 그림도 안 그린다고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는데 그림 다 버리고 사람이 하나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이 공부만 했어. 철학 공부. 그러다가 인생이 점점 그럴수록 점점 멀리 가죠.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딱 이르게 된 거죠. 저만 죽을 순 없다. 같이 가자 이런 거죠. 같이 갑시다. 제 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서 함께 그 보살도를 걷는. 제 마음엔 어떤 상이 있어요. 그 막연한 것 같지만 선명한. 뭐 구체적으로 그리라면 힘들지만 선명한 상이 제가 길 위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마어마한 넓은 대로가 있어요.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더 힘들 정도로 이 큰 길이 이 길에서 뭐 앉았다가도 가야 되고 앉았다가도 가야 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그 이미지가 항상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 보살도에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예전에 그 양신 캠프 할 때 황금길로도 막 그 이미지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런 황금길이 떠올라요. 이 길 위에만 있으면 목적지 도달 안 해도 돼요. 이 길 위에 있으면 된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 위에 딱 들어간 순간 이제 로마에 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이미 부처다. 왜? 톨게이트 통과했으면 이미 부처다. 피가 몸 밖에서 돌다가요. 혈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심장 가는 거는 그건 뭐 원하지 않아도 심장에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장에 온 거랑 진배 없어요. 혈관 안에만 있다면. 그 길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길이지만 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산 거다. 구원받은 거다. 그 길이 육바라밀의 길이다. 육바라밀만 내가 하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안심이 와요.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경지가 이제 일지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환희가 난다는 게
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안심이죠. 이제 살았다. 살았다예요. 그 숲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 길에 턱 들어온 거예요. 왔더니 딱 이정표 여기 지금 십지 딱써 있는 거. 얼마나 기뻐요. 이리 가면 십지다. 여기만 아무튼 여기 안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로 차도 여기서 버텨야겠다. 이 마음. 근데 안타까운 건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많은 사람이 같이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어떤 심상이에요. 이미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열애의 삼매를 이미 얻었고, 왜 열애의 삼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니, 그 보리심과의 접속이 열애의 삼매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리심과의 접속. 여기 저 근본원리라고 부르는 보리심과의 접속. 여기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자,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 역량은 일지가 이 정도 발출이 되면 십지는 여기까지 발출될 뿐이지. 뭐, 비로자나 불은 뭐, 한량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요. 인격이 아니니까, 그분은. 인간 중에 최고치가 이경지라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경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제 이경지에 있는 분도 다 열애입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열애예요. 열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선 넘어가면 열애예요. 이 양심, 저 아까 저런 그림으로 봤을 때, 보리심이 늘 선한 마음이 51% 이상 마음을 차지하는 사람은 열애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와의 접속을 이걸 삼매라고 했을 때, 삼매는 원래 참나와의 합일이에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참나와의 합일은 보리심이 덜될 수가 있어요. 보리심이 아주 아니라고 못 하겠지만, 육바라밀이 덜 나오면 아주 그 절대적 보리심이라고 못 하잖아요. 근데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 참나랑 접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반은 확실하게 보리심하고 접속된 거예요. 이걸 열애의 삼매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 부처의 삼매인 거예요. 불성과 접속이니까 확실한. 자, 삼매를 이미 얻었고 모든 진리에 잘 들어가서, 모든 진리는 뭐라고요?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진리 하면 딱 떠오르셔야 돼요. 뭐? 아까 여기서 다 말씀드렸는데, 출세간법 진리죠. 거기서 발출된 세간법. 자, 우리식으로 근본원리, 보편법칙. 요것만 알아내면 일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지는 모든 진리에 잘 들어간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 진리의 창고를 탐미한다 그랬잖아요. 모두 탐미한다. 모두란 말을 쓰는 게요. 안팎으로 다 파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본원리, 출세간적으로는 시공을 초월해서는 우주에 있는 근본원리. 시공 안에서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하는 보편법칙. 요 양쪽을 다 잡고 있어야지 여러분 보살입니다. 모든 진리에 잘 들어가서 그런 건 출세간법, 세간법 다 꿰뚫어 봤다. 인가했다. 기본은 다 세운 거예요. 정밀하기로 말하면 또 끝이 없지만 일단 기본은 뗐다. 거기 잘 들어가서 지혜가 증장하였다. 이러면 보세요. 지금 삼매를 통해 육바라밀의 진리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가 밖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지도 알았다는 거죠. 저 안에 있으면 출세간, 밖으로 튀어나온 거는 세간이죠. 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양쪽 진리를 다 꿰뚫어봤다. 그래서 기본은 섰다. 십지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은 섰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해쌍운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선정은 삼매고, 삼매에 기반해가지고 출세간 세간의 진리를 꿰뚫어봤다. 근데 이 지혜는 보통 정해쌍운은 제가 법공반야를 얻을 때 정해쌍운, 선정과 지혜만 잘하는 경우를 말했지만 이 경우는 일지는 그게 아니라 뭐겠어요? 선정과 지혜만 잘한다는 건 아니고 선정을 통해서 법공반야, 왜 구공반야를 직관한다는 거죠. 자, 지금이 구공이잖아요, 이미. 선정을 통해 보리심을 증득하는 열애의 삼매를 통해서 불성을 정확하게 직관하고 그건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 밖으로 뭘 펼쳐요? 보편법칙에 맞게 늘 육바라밀의 균형 잡힌 더 자명한 더 선한 짓을 할수 있는 그런 경지를 지금 정해쌍운 선정을 통해서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구공 그러지만 여기 뭐가 지금 전제돼 있어요? 보편법칙까지 꿰뚫어 봤다는 거죠.
보편 법칙을 모르고 어떻게 근본 원리만 압니까? 국원 그러면 공 안에 근본 원리가 들어있다지만 이 근본 원리가 밖으로 바로 보편 법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경지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국공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공만 얻은 사람도 국공을 알고는 있어요. 내 안에 육바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직관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양반이 얻은 건 제대로 국공이 아니라고요? 밖으로 안 나와요. 보편 법칙을 통해 바로 실현이 안 돼요. 출세관법은 오히려 알았어도 세관법이 약해요. 그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하시다가 참나 상태에서 어느 날 이런 일 옵니다. 진짜 우와 내 안에 육바람이 있구나 이런 직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 구공인가? 하지 마세요. 그 마음으로 육바람을 분석해 보세요. 다 이상해요. 막상 보편법칙은 언제 써먹냐면 육바람일 분석이 보편법칙을 써먹는 겁니다. 즉 지금 친구와의 이런 일, 가족과의 이런 일에 바로 적용을 해보면 헷갈려요. 세관법이 헷갈려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면으로 직관이 일어나고 자 안으로 직관이 있고 육바람일에 대한 밖으로 육바람일 분석이 있어서 직관에 의해서 분석하고 분석이 잘 될수록 직관이 강해집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야 그러다 어느 날 제대로 된 선정 속에서 구공을 정확히 직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직관은 선정에서 오는 게 맞으니까 삼매를 먼저 얘기하고 모든 지혜를 꿰뚫어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지보살이니까 이 일반적 정해쌍운이 아니라 이때는 법공반야가 아니라 구공반야를 얻었다. 그 다음 이렇게 얻은 반야가 구공반야니까 이걸 가지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수미상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수미상 같으며 이 얘기는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인가했다는 거예요. 선정 속에서 내 안에 육바람이 있어 하는 것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인가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육바람의 힘으로 뭐를 해요? 두루 중생을 위해서 공덕의 창고를 짓는다. 이게 덕해쌍운이죠. 자, 연결됩니다. 선정을 통해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정해쌍운의 바탕을 둬서 뭘 했다고요? 저 지혜, 같은 지혜입니다, 지금. 이건 구공의 지혜예요. 구공의 지혜를 가지고 공덕을 실제로 베풀어서 밖으로 보편, 이 직관, 지혜는 지금 직관이 강조된다면 그거를 덕으로, 실제로 분석을 통해 덕으로 펼쳐봤다. 밖으로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뭐를 해요? 결론 보세요. 근본 일리를 직관해가지고, 요게 지혜죠. 덕. 공덕의 창고를 쌓는다는 게 뭐예요? 덕. 공덕의 창고는 이 선 쪽에 보세요. 악이 아무리 창고를 있더라도 내가 차근차근 선을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쌓아갑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될까요? 공덕의 창고. 중생을 위해서 계속 좋은 일 하면서 공덕의 창고를 쌓아가면 만렙이 되는 거죠. 진급하다 하다 어디까지 가겠어요? 십지까지 가.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공덕의 창고를 쌓아가야 됩니다. 지혜를 먼저 얻어야죠. 뭐가 선인지 악인지 직관을 통해 구공의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분석 플러스 육바람, 나머지 실천 그래서 다 해서 육바람입니다. 이것도 자 육바람일 중에 반야바람일을 가지고 직관하고 반야바람일은 선정바람일에 기반하니까 먼저 선정바람일에 든 다음에 지혜바람일을 얻어서 그 지혜바람일로 직관을 하고 차분히 풀어보면요. 그 직관의 바탕을 둬서 고편법칙, 양심분석을 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시공 안에서 이제 시공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부모님이면 어떻게 할 건가. 자식이면 어떻게 할 건가. 친구인데 좀 먼 친구는 어떻게 할 건가. 가까운 친구는 어떻게 할 건가.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면 조금씩 다 가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실천하면 공덕의 창고에. 근데 이거 할 때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공덕만 지어지나요?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친구를 또 서운해하게 하는 게 생깁니다. 가족을 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생깁니다. 이제 누가 이기냐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쪽 쌓여가는 것보다 이쪽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렇죠? 되도록 이쪽을 덜 쌓고 쌓아가는 거죠. 또 이게 쌓인 만큼 여러분한테 이제 청구가 돼요. 청구가 뭡니까? 이제 인생의 역경이 와요. 그때마다 육바람일로 잘 이겨내면 여기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요? 줄어들고 이쪽은 플러스 1 또 쌓여가고. 이게 남는 장사죠. 그래서 묵은 오는 대로 또 육바람일로 받아가지고 계속 정화시키면서 나가면 이쪽은 줄고 어때요? 빚은 줄고 이제 느는 거죠. 내 자산이 느는 거죠. 공덕의 자산이.
공덕 포인트 엄청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나각성하고 육바라밀을 꿰뚫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요? 직관과 분석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러니까 그냥 직관만 한다고 직관되는 거 아니에요. 명상하시고 명상을 통해 직관하신 만큼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면 다시 그게 직관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돌고 돌면서 계속 수행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요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 직관한 만큼 실천이 되고 실천한 만큼 직관력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죽이죠. 아름다운 그림 같아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 윤회를 관통하는 영원한 인생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실상을 알고 싶지 않으시죠? 알고 싶으세요? 여기 텅 비어 있으면 어쩌시려고요? 여기는 막 그 컴퓨터로 치면 있잖아요. 여기는 빨간 불 들어와 있고 곧 다 찹니다 막 이러고 이쪽은 막 파란 선이 여기 이 정도 나와 있고 컴퓨터 있잖아요. 그 용량 요만큼 파란 거 찼습니다. 빨간 거는 이렇게 차 있고 막 이러면 무섭죠. 대차 대조표입니다. 우리 마음의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뭐 얼마나 내가 복사하고 못 사는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다 나한테 청구가 되거나 찾아오거든요. 복으로 오거나 역경으로 오거나 오는 대로 계속 육바람으로 돌려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는 대로 일체는 공하다 하는 주인공한테 맡기고 일체는 공한 줄 알고, 그렇죠? 법공 관점을 먼저 튼튼히 한 다음 거기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구공 관점, 육바람일 관점을 뽑아내가지고 바로 적용해가지고 상황을 바꿔버리는 카르마를 계속 경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요. 복이나 많이 짓다가 이번 생에는 저는 그거를 최악이라고 봅니다. 오체투지 많이 해가지고 복이나 짓다가 기도나 많이 하다가 저는요, 뭔 자신감으로 그분이 그렇게밖에 공부 못할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 보세요. 밖에서 다른 종교에서 그런 대접 받다가 학당 와서 한 달 만에 견성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그 바른 판단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판단 믿으실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공부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내가 이번 생에는 이렇게 복이나 짓다갈 팔자네, 견성은 글렀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릇된 스승들이 잘못되게 인도한 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파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화낸 거예요. 다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들이 못 받았다고 남들도 다 못 받게 하고 자기들이 잘하는 율법만 강요하고 있는 이 꼬라지가 최악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차라리 악당들은 일반인들의 양심이라도 불태워주지 위선자들은 완전히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셨겠죠. 지금도 그래요. 절에도 땡중들은 오히려 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긍정적 마음을 일으킵니다. 제일 문제가요. 이상한 스님들이에요. 이상한 참선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지도 못 가고 남도 못 갈 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상한 짓을 하면 피할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피할 수도 없고 스승인가 해서 따라갔다가 둘이 같이 이제 소경이 소경을 안내해서 같이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스승 만나보면 알아야 돼요. 이 사람과 같이 헤맬 것인가? 나는 나의 길을 찾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 딱 느낌 옵니다. 아, 뭔가 깝깝한데? 이 양반 만나면 깝깝한데. 이 양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히. 그 느낌 올 때 이제 발 빼야 되는데, 같이 가면 이제 같이 헤매기 시작해요. 이런 게 무섭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 각주 1번을 안 읽었지 않나요? 예, 초발신 보살은 언제 읽어도 좋습니다. 다 좋은 말이니까요. 초발신 보살은 일체 세간의 근원인 법신불, 보리심에 안주하여 늘 그 뜻에 순응한다. 직관하고 순응하는 겁니다. 직관과 수용. 직관과 수용. 직관은 반야, 반야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인욕바람의 수용.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열에 보신불, 화신불. 화엄경으로 말하자면 십지보살은 사실은 이제 칠팔지부터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원칙으로는 십지 이렇게 썼습니다만 법신불의 다양한 나툼이니까 내면의 법신불을 공양할 때 일체 세간의 모든 열에게 공양하는 것이 되며
법신부로 작용해 함께 할 때 일체 열의 행하는 자리에 함께 머무는 것이 된다. 애초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51절 자비심이 광대하여 중생들에게 두루 퍼지고 하와 중생을 말합니다. 여러 중생들한테 자비심을요 두루 퍼진다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자비심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각의 우주에 내 자비심이 꼭 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온 우주가 원래 한 집안이니까 나랑 한 가족이니까 한 명도 구제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각각의 마음의 법계에 나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기를 바라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일체지를 성취하고자 진실을 원합니다. 열애의 지혜를 얻고자.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나오니까 이거 하와 상구보리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별개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자리이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지금 다른 말로 자리이타의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살의 서원이 뭡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인데 이게 자리이타예요. 나를 이롭게 한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하자. 항상 이게 순서입니다. 나를 이롭게 한 것만큼 남을 이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도를 못 얻으면 남도 못 도와줍니다. 나를 이롭게 한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게 뭐냐?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 보리심입니다. 같은 거예요. 보리. 깨달음. 깨달음을 구한다. 진리를 구한다. 그리고 보리심 그러면 이 진리가 들어있는 마음이죠. 진리의 마음을 얻어야 사실은 보리심을 얻어야 보리를 합니다. 연결돼 있어요. 보리심을 얻어야 보리를 할 거 아니에요. 보리심이 참나니까 참나를 삼매를 통해 참나와 하나가 돼야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보리를 얻는 겁니다. 이 보리를 얻었다는 말 전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겠어요? 보리심을 얻는 삼매를, 열애의 삼매를 먼저 증득해야 돼요. 그 다음 상구보리 하와중생. 아래로는 교화한다. 누구를? 중생을. 왜 교화할까요? 대승식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도와야지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승 보살이라면 그런 말보다 나랑 하나니까 그래야 돼. 나랑 둘이 아니니까. 참나 차원에서는 나와 남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실감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나 차원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구별이 없습니다. 참나는 하나예요. 그 하나에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의식이 이 우주를 낳고 저와 여러분을 낳았어요. 시간을 낳고 공간을 낳고 저와 여러분을 낳아서 그 하나인 10식, 9식, 8식에선 하나인데 7식인 에고가 생기니까 여러분과 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된 겁니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철저하게 알아야 지금 일지보살이죠. 막연히 알고 있으면 안 돼. 진짜 하나라는 걸 알아요. 우주 본판에는 그 순수 의식밖에 없답니다. 그게 우주의 제일 고차원의 존재예요. 그 존재가 언제 생겼냐? 언제 사라지냐? 없어요. 불생불멸. 영원한 차원대가 있어요. 그 차원대에 빨대 꽂아서 우리가 각자 거기에다가 코드 꽂아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는 하나인데 여기다 꽂으면 하나는 뭐예요? 선풍기 돌아가고 하나는 드라이기 돌아가고 하나는 세탁기 돌아가고 이 셋이 다르냐? 한 전기 받아 쓰고 있죠. 거죽은 달라 보여도 속은 하나다. 우리 지금 한 참나에 빨대 꽂아서 지금 이렇게 각자대로 나는 나야. 각자대로 내 인생 소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자체도 다 어디서 나와요? 우주 전기에다가 꽂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진짜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온 중생들 다 원래 한 덩어리다. 그런데 왜 상구보리부터 해야 되냐? 중생을 뭐로부터 구제해요? 탐진치요.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독소로부터 탐진치. 삼독, 이 중생. 그럼 다른 말로는 두 가지로 말하면 무지와 아집. 치, 어리석음이 무지고 탐욕과 분노는 모든 심리적인 이런 번뇌들은 아집에 해당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애끼는 마음. 이쪽은 진리를 모르는 마음. 지적으로 진리를 모르고 심리적으로 나를 너무 사랑해요. 이 두 가지가 세 개로 말하면 탐진치입니다. 근원은 항상 치예요. 무지가 시작입니다. 모르니까 지금 에고가 생긴 거고 모르니까 에고가 생겼고 에고가 생기니까 나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 참나를 모르게 되니까 에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에고가 어떻게 해요? 에고가
나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에고는 또 무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중생을 도와주려면 탐진치 무지아집을 극복해서 탐진치 무지아집적을 극복시켜서 선적으로 나아가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보리를 얻지 못하고 무슨 수로 도와줘요? 이거는 암 치료제고 암 환자입니다. 지금도 난리죠? 암 치료약 가지고.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모르면 못 도와줘요. 그렇죠? 요행을 봐라고 할 수도 없고. 알아야, 근데 알려면 실험을 해봐야 되고. 끝없이 실험해가지고 알아내서 남을 도와줘야 돼. 내가 알아내, 자명한 만큼 남하고 공유해야 돼요. 이게 보살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끝없이 자기를 먼저 치료하고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자신을 고쳐낸 만큼 남한테 자신 있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거 써보세요. 낫습니다. 나 완치는 안 됐지만 지금 이 정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권하고 알아낸 만큼 권하고 일지는 일지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이지는 이지에 삼지는 삼지 역량이 점점 또 강화돼 가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뒤에 하는 게 아니에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내가 아는 만큼 자명한 걸 남한테 권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오류로 밝혀지면 또 그것도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또 연구해야 돼요. 또 연구하고 절대 쉬면 안 돼요.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자명하지 않은 건 얘기를 하지 권하지 말아야죠. 자명한 걸 찾아내서 남한테 권하려고 끝없이 자기 영혼에 실험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자기 영혼을 실험터가 자기 영혼 밖에 서 있어야 자기 마음의 법계 다 결국 내 영혼 작용이니까 내 영혼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단학도 해보고 양심 분석도 해보고 견성도 해보고 참나각성이죠. 계속 해보면서 계속 실험해서 나온 좋은 결과물을 한 100일 했더니 뭐가 좀 얻어져요. 성과물이 있어요. 이거 남한테도 적용될까? 또 연구해봐야 돼요. 데이터 참고하고 경전들 참고하고 막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성인들도 다 이 권했던 약이에요. 그걸 내가 이제 또 찾아낸 거죠. 이게 약이라는 거. 그럼 이게 뜻이 서로 맞잖아요. 얼마나 자명해요. 애 성인도 이러라고 했고 나도 이 결론이 났으니까 이건 써도 되겠다 해서 권하는 거예요. 제 강의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간혹 저만의 좀 뇌피셜 같으면 제가 얘기를 드리죠. 요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유력한 가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하는 거는 아직 실험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래도 지금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실험해보고 자명하고 과거 연구자들의 기록 경전하고도 맞춰지고 제 실험 결과도 그렇고 한 것들은 더 안심하고 제가 자명하다고 권하고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보살은 이게 직업이 이겁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정치, 학자 다 아니에요. 그냥 이게 목표예요. 보살은. 진짜로 탐진치 치료하는 법 알아내가지고 중생들한테 권하고 선악의 이치 알아내서 선하게 악은 안 하고 선을 할 수 있게 중생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 그게 보살이에요. 그게 유교에서는 군자, 선비고 기독교에서는 그분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산다고 사도. 유교는 백성들의 리더가 될 만하다고 군자. 백성이 믿고 따를 만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불교는 중생의 리더라고 보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자리이타의 서원을 세우고 반야방편을 쌍으로 닦아가면서도 항상 뭐라 그래요? 이 집착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요. 자기가 얻어낸 성과물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요? 그것 또한 공하다 하고 내려놓으면서 살아간다. 무섭죠? 또 그것 또한 공하다 하고 그거 내 거야 하고 쥐고 있으면 또 거기서 장애가 생겨요. 계속 진보해야 되는데 어제의 성과물에 집착하면 오늘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 놔버려야 돼요. 또 내려놓고. 저랑 놓으시면 지겹지 않으시죠? 왜 다음 날은 또 신상인 양에서 또 새롭게 들고 오지 않나요? 또 살짝 업그레이드 해갖고 오거든요. 저랑 있으면 공부 계속 해야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한 몇 년 들으면 이제 여러분도 다 예견하실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되고 체험 속에서 계속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또 설명드리고 더 나은 설명이 있으면 다른 경전에서라도 또 취해서 또 드리고 또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왜? 진리는 원래 그래요. 진리 아닌 거는 금방 밑천 바닥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다 보면요. 그건 그냥 에고가 무지와 아집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금방 털려요. 근데 진리의 딱 뿌리를 받고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이 각도에서 내일은 이 각도에서 오늘은 이 재료로 내일은 저 재료로 이건요 평생 즐겨도 재밌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한 30년째 즐기고 있는데 점점 더 중독돼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이거는 죽어야 끝나지 아니 죽어서도 안 끝나지 이거는 끝이 없다. 과거 생일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 이런 게 너무 선명하니까 요게 최고로 즐길 만한 취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집착하지 않아야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나 무슨 개그 프로 있죠? 처음 했을 때는 빵 터지는 개그 있죠? 상상도 못했네. 다음 주에 어떡하나요? 거의 재탕이죠? 약간 오늘은 참을만 하네.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하면요. 약간 화가 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과거 거에 집착을 하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 재밌었던 것도 털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또 변혁을 안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무슨 햄버거집 어디 가도 계속 신상이 나오잖아요. 끝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맛있는 거나 팔지 왜 맛없는 신상을 계속 만들어내나 해도 그쪽 입장에서는 계속 신상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하면서 나가는 거지. 항상 성공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또 과거 걸 털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게 물질적인 세계에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사실 더하다. 왜냐? 진리는요. 매 순간 매 순간이에요. 성령이 지금 옳다고 얘기한 건 지금 옳다고 한 거예요. 1초 뒤는요. 또 물어봐야 돼요. 달라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기는. 대충 그러리라고 가면 바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주의 진리에 부합하게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저도 게으른 사람인데도 제 역량껏 해보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지금 제일 자명한 쪽에 계속 그 물 흐르듯이 그 자명한 쪽을 향해 움직여주시는 거. 그게 공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모든 번뇌를 떠나서 집착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얻은 진리에도 집착을 안 해야 모든 번뇌를 떠나서 자유자재하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네.